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키우면서 30도가 넘어가는 높은 기온이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불긴 하지만 해가 비추는 곳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제주도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물을 충분히 줘서 이 닭들이 장마가 왔을 때 뿌리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물을 흡수하는데 힘들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30도가 넘어가는 높은 기온에서 다육이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기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몇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신다 그러면 여름에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조금은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물을 굶기지 않는 겁니다. 7월 중순서부터는 기온이 33도 이상을 찍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을 주는데 약간 단수를 하면서 기온에 그리고 닭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는데요. 이그 전까지는 닭인한테 물을 굶겨버리면 얘네들이 뿌리가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고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뿌리가 다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물을 굶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6월 달에 기온이 30도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단수를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단수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들인데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물을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물을 너무 빨리 굶겨버리면 의외로 닭이들이 화상을 입을 확률도 더 높아지고 뿌리가 고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일찍 단수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성장기에 물 주기 양이 아니라 머그컵 반잔 정도의 물이라 그러면 충분하고요. 화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화분을 큰 곳에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조리개 있죠? 이 물조리개의 3분의 2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두들레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서서히 수면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닭들 저면간수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면간수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닭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는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면간수를 너무 오래 하거나 아니면 저면간수를 며칠 동안 그대로 담가둘 경우 이 뿌리에 곰팡이가 생기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물도 오염이 될 뿐더러 전체적으로 닭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물조리개를 통해서 조금씩 물을 주면서 빠르게 화분 속에서 말리는 게 오히려 닭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온이 높아지면 화분 속에 상토가 있죠. 그 상토가 이 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기온이 아주 높아집니다. 화분 속 온도가 아주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양제까지 준다 그러면 그 화분 속 온도는 어떨까요? 영양분이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더 많이 하겠죠. 결국은 온도는 더 높아지고 결국은 뿌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양제가 닭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기온이 높아질 때 영양제를 쓸 경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칼슘제 정도 한번 딱 쳐주고 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왔을 때 영양제를 희석해가지고 저면간수로 물을 듬뿍 주는 게 닭이들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를 줄 때는 보통 이 성장기에는 이 물과 희석하는 비율이 약간 좀 세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수면기에 들어가는 뿌리한테 과도한 영양제 이 적정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는 이 닭이 잎이 갈변되거나 아니면 닭이 잎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제부터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물을 7월 초까지 굶기지 않고 주는 게 오히려 다이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팁 중에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갈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이제는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뭐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름을 잘 견딜 수는 있지만 생각외로 뿌리가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이 뿌리가 죽어가지고 갈변이 돼서 잎이 더 작아지는 아니면 줄기만 남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절대 분갈이는 이제는 한다 그래도 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흙만 채워주는 정도? 그러나 흙만 채워주는 정도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번식을 하는 겁니다. 번식, 이 장마철에 번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을 때 잘 아는 분들한테는 이 장마 기간이 오히려 번식하기에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다육이를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번식을 할 때는 보통 줄기를 잘라가지고 하는 적심이 있는데 장마 기간에는 습도와 적정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자른 부분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만 다육이를 키운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번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줄기를 자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이 줄기를 잘라서 새순이 나온다 그래도 이 새순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번식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네들이 기온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낮 시간에 약방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방제를 괜히 했다가 약해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잎이 후수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을 칠 때는 늦은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쳐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강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 아니라 약간은 흐린 날을 찾아가지고 약을 쳐주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는 약을 쳐주는 것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온이 높아졌을 때 약을 치면 이 약이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지속돼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요. 혹시 깍지벌레나 각종 병충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 약을 쳐주거나 아니면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높아지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여름 건강하게 다육이를 관리를 해서 이 가을에 예뻐지는 모습을 마음껏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